네, 좀 더 가깝게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한정혜 장관님 환경부 장관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국민의힘을 방문해 주셔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. 자연과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. 지금은 우리가 지배하고 있지만은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하고 재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. 우리가 자연과 환경을 소홀히 한 그 인과의 대가를 이상기후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되돌려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정부가 환경에 대한 기준을 그때그때 달리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. 이전 정권 때 환경 파괴라고 주장하고 저지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것을 묵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환경과 자연에 대한 존중은 어느 정권이나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개발 논리에 밀려서 환경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한정혜 장관님 그런 환경과 자연에 대한 아주 그 의지가 대단하다고 듣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의 커다란 개발 논리라든지 이런 데 그 휩쓸려 가지 마시고 목소리를 내셔서 우리나라 환경 보존, 자연 보호에 큰 업적을 남긴 장관으로 공을 세우고 다시 국회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. 힘 자라는 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조영 원내대표님의 따뜻하고 그리고 저희가 꼭 귀담아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환경부가 사실 그 어느 정부가 좀 들어서더라도 늘 환경부가 이리 치기도 하고 저리 치기도 하고 그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부처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기후위기와 관련한 여러 징후들 그리고 또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를 휩쓰는 이런 팬데믹 현상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시고 또 그걸 겪으시면서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정말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계신 것 같고요. 그런 차원에서 우리 환경부가 해야 되는 역할도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또 자리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그와 관련해서도 또 특히나 기후위기 관련해서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각국의 조치들이 진행 중인데요. 또 우리 대한민국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뒤처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주요한 법령들을 또 이번 3월 국회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희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환경부가 일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